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아모스가 본 다섯 가지 환상 중에 오늘 네 번째 환상, 여름 과일 한 광줄이라고 하는 이 환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오늘의 나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나와 깊은 연관성이 있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뭔가의 원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심판을 예고하는 환상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다 원인이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어떤 사람보다 특별히 다뤄가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자녀가 가출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있겠어요? 남이사 뭐 어떻게 허든 말든, 아유 안타깝네, 이 정도로 그냥 혀를 차고 마는 거죠. 근데 내 자식이 가출했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말 부모는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더 많이 혼도 내고 매질도 할 수 있어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내 자식을 다뤄가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 괜찮아, 괜찮아, 다 이해해, 이해해, 덮어주고 그냥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품어줘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혼내야 될 때가 있고, 매질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채찍을 들고 지금 약속하고 심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을 그들에게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지금 시대와의 예언과 그때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향한 예언은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뤄가시는 놀라운 이 일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또한 어떻게 다뤄가길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환상은 옛날 과거 완료형이었지만, 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다뤄가시는 일들은 여러분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버지예요. 제가 은비한테 하는 것이나 승훈이한테 하는 것이나 사람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다뤄가는 모습은 한 아버지, 한 부모이기 때문에 같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동일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다뤄가시나, 다윗을 다뤄가시나, 히스기야스를 다뤄가시나,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다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환상은 이때가 여러분 아모스의 때와 같다, 뭐 어떤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채찍이,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환난이, 더 많은 채찍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사는 반복한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축복과 능력의 역사도 반복되고요.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도 반복되고 나쁜 심판의 역사도 반복됩니다. 잘못된 삶을 살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역사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노아홍수 때의 반복의 역사나 소돔 거문에서 때의 반복의 역사나 봄베이의 반복의 역사나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복은 아닌가 한번 우리는 되짚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에 활동하던 예언 활동입니다. 예언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은 남유다 쪽의 사람이지만 예언은 어디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했어요. 북이스라엘 하면 열지파가 솔로몬의 우상숭배 타락으로 열지파 두지파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성전이 없으니까 베델을 성전 삼아서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자기들만의 독특한 종교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세우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여기면서 우상숭배로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집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그 타락한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번 주님의 자녀처럼 한번 주님의 신부처럼 여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음을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음탕한 고멜 같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모든 그에게 직장 안 다녀도 여러분 창녀처럼 직장 안 다녀도 되도록 다 해결해 줬는데 또다시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상한 곳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야 그래도 또 그를 맞이하고 그를 다 수용해서 다시 마음을 달래라는 거예요. 또 그랬는데 또 다시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아내가 또 가서 못된 짓을 하고 음란을 행하고 바람을 피고 온 거예요. 다시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또 용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시킵니까? 바로 이 호세아 같은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그 음탕한 고멜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창녀의 낯을 가진 음탕한 고멜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다시 신부로 맞이하기 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연약한 자들을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았던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돌이키기 원한다는 그 사랑의 여러분 메시지로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기 원하시는 여러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셔서 나를 손을 잡고 타락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려고 붙드시는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는 태평성대를 이뤘지만 여러분 그들의 이제 모습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백성들의 사업은 번성했고 국토는 확장됐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탐욕과 부정과 부패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 대신에 위선적인 종교 행사가 성행했고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풍조가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사는데도 하나님한테 매맞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냥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점차 하나님이 연단하신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의 채찍을 주어도 그들은 무감각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요. 한해가 일어나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파괴가 있고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와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한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 속에도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로서 또한 여러분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아모스는 준엄하게 그들의 이 죄악을 꾸짖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빨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민족적인 회개를 촉구하며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모스가 여러분 바라본 게 무엇입니까? 이 아모스가 바라본 이 환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이요. 시작. 여름과의 한 광주린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한 광주리를 과일 한 광주리를 봤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과일 한 광주리를 보게 된 이 내용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여름 한 광주리를 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름 한 광주리를 봤어요.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모스가 누구냐? 농부야, 농부. 뭐라고요? 농부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뽕나무를 기르는 일을 하면서 또 여러분 이 그의 어떤 일들은 무화과를 경작하면서 열매가 익기 전에 벌레가 먹지 않도록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 열매가 이게 괜찮은 열매인지 지금 썩기 일부 직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농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아모스란 말이 짐진자라는 뜻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그 의미처럼 이 사명의 짐을 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십자가의 짐을 지고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맨날 욕먹고 맨날 비난받고 그런데도 그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외쳐서 파수꾼의 외침같이 외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이렇게 외쳐서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이 사명자예요. 차라리 말씀하면 얼른 은혜 받고 변화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오지 않고 비난하고 채찍 달고 침뱉고 모욕하는 이 사람들 앞에 칼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주의 복음의 말을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불편스러워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스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의 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렸습니까? 오늘 이 아모스는 농부란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탁탁탁탁 한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그건 보니까 여름 한 광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실과를 봤어요. 근데 이 실과의 내용이 어떻다 저렇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름 실과를 봤고 이 실과를 담은 한 광주리를 봤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에 보니까 2절에 이것을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는 것이 시체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고 여러분 애국으로 바뀐다는 등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쫙 예고를 하세요. 자, 주님이 보이신 이 여름 한 광주리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아모스에게 주신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었고 두 번째는 불 환상이었죠. 메뚜기 환상과 불에 대한 환상은 아모스가 볼 때 하나님께 대하여 재앙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해 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네 번째 이 환상에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용서치 않겠다라고 주님이 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림줄 환상부터 시작해서 이 광주리 환상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이 여름 실과 한 광주리가 뭐냐, 예, 여기에 대한 이 실과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름 실과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예, 여러분 바로 좋지 않은 나쁜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름 실과의 모습은 무르익은 여름 실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여름에 익은 과일처럼 죄가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인 예로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 14절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열매로 표현을 하는데요, 성도들과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을 두 가지 열매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좋은 열매로 표현하고요, 하나는 나쁜 열매로 표현하는데 둘 다 열매가 익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여기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 누굽니까? 알곡이죠. 좋은 열매예요. 그들의 수고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16절이요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라. 여기서 말하는 땅의 곡식은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 좋은 열매를 말해요. 할렐루야. 이 곡식을 거뒀다는 것은 휴거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이 곡식이 거둬졌다. 이것은 예, 잘 견디고 승리한 그 알곡 신앙들을 하나님이 다 이게 은혜로 휴거를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도록 거둬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17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낯을 가졌죠. 자, 16절 봐보세요. 16절. 구름이 앉으신 이가, 이것은 바로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낯을 가지고 휘두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곡식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을 거두시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17절을 보는 게 천사가 거두지요, 낯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좀 이따 소개되는 이제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18절 시작.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보세요. 포도송이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송이인데 이 포도송이가 이것 포도가 익었대요. 익었단 말은 야 익으면 좋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포도송이는 바로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말합니다. 나쁜 열매, 그 죄가 익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죄가 익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고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그 죄가 익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심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낫을 가지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휘두르니까 포도송이들이 막 팍 터져나면서 여러분 고통과 신음과 아픔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보세요. 땅에 여러분 이 열매를 거두는데 거두는 게 달라요. 두 개가 뭡니까? 그 나쁜 그 열매는 죄악의 열매가 맺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댔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오늘 지금 나타나는 이 광주리예요. 이 죄악이 똘똘 뭉치고 죄악이 익은 열매인 이스라엘 그 여름 실과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익은 이스라엘 심판받을 열매를 말하고요. 이 광주리는 바로 그들을 심판할 큰 진노의 포도주 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광주리는 그들을 이제 바벨론이라는 광주리에 담아서 그냥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누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그들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고난의 피가 팍 흘러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니까 열매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좋은 열매였다면 주님이 팍 축복과 상급을 주신다는 역사를 막 일으키고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면서 심판을 쫙 예고하는 거 보면 이 여름실과는 어떻다고 하는 결론 이 내용에 대한 썩었다 어땠다는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름실과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죄가 이것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 이 4절 후반절에는 어떠한 죄가 쭉 퍼져 있는지를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여름실과는 죄가 익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은 모습을 나타내고 이 광주리의 여름실과 담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주리에 담은 것처럼 그들을 담아서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끝이 곧 이를 것이라고 다시는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용서치 않겠다고 하는 아모스의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이 너 내가 말 안 들으면 너 당장 가서 너 메루다가 너 뒤지게 혼나?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뚜껑 열린 거예요. 가서 뒤지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멸망을 얘기하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때리려면 때려, 칠려면 쳐.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 그래서 이 여름실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타락한 그들의 지식을 말하고 광주리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담고 있는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거짓된 교회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곧 지식만 있고 삶이 없는 교회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여름 과일 한광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스라엘을 보나이다. 무엇을 보느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나이다. 열매가 부패되어 있고 죄의 열매가 다 맺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됐나이다. 그런데 이거를 광주리에 담아서 가시네요. 이 광주리가 뭐지요? 이렇게 되는 이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 영적 모습. 그 다음에 이 모습은 부패되고 부패된 과일이고 버려질 모습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광주리는 바로 그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썩은 것을 담아다가 버리듯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죄의 열매가 맺혀졌구나. 죄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결국은 하나님이 담아다가 이렇게 심판한다. 참고 기다리다가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을 보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 나라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심판을 가중시키는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열매로 바꿔가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광질에 담겨서 심판으로 끌려가는 그런 못된 것은 뭐하다가 불에 던지느냐, 불에 던질 것을 모으는 그 광주리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모아다가 곡간에 드리고 좋은 것들을 모아서 곡간 천국에 드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 이 결과는 예, 엄청난 심판과 고통과 슬픔과 예,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신 분이지만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죄를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방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 우상 숭배, 또 자기 스스로 높다고 하는 자고, 자만심, 독선, 기만, 물질 만능주의, 탐욕이 충만했던 그 이스라엘 죄는 하늘에 닿아서 높이 쌓아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남김없이 다 깨뜨려 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개혁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서 만일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경고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 아모스의 호소를 외면하고 정해진 심판에 대한 과정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는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그냥 예정되고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자로 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보고 아모스가 이스라엘 모습을 봤듯 오늘 여러분 이 나라를 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모습들로 세워지고 바꿔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모습이 보일 때 부패되고 죄가 익은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참된 회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뭐 그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두 번째로 바로 죄악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부정한 입술로서 주님을 봤다고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탁 여러분 숯불로 지져주시죠. 그 다음에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보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면서 누가 저들을 위해 갈고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가서 내 말씀을 전할꼬 하면서 저는 보낼 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러면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여서 죄가 씻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나 봐. 내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예, 눈 먼 자에게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예, 놀라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없었던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모스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여름 실과 광주리입니다. 멸망할 죄가 익은 그 모습,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일 그들의 모습을 이 환상으로 봤다면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로사미의 물고기 기적을 경험하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친구들처럼 기다리다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고 돌을 보려고 물고기 잡으려고 여러분 메시아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갔던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셨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죽게 된 모습을 발견하고 막 회개하죠.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는 무엇을 보느냐, 오늘 다시 한번 내 모습, 죽게 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참된 회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심판의 이유를 4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죄악상은 뭐 대표적인 예로는 가난자를 핍박한다는 건데요, 그들의 삶의 죄악상,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고된 끔찍한 심판 광경에 이어서 곧바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의 실상을 오늘 본문에 예고하고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면서 실상은 여러분 그들은 많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부자들이 저울을 속여서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 궁핍한 자라는 건 경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남에게 짓밟히고 여러분 눌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권이 유린되고 있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어떤 실상을 그 5절부터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번 5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5절이 보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월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월삭마다 내게 모여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월삭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때가 월삭이죠. 근데 그들은 월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월삭 예배 빨리 지나고, 언제 빨리 지나 우리가 곡식을 파냐,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우리를 좀 적용을 하면, 아우 빨리 주일 예배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빨리 장사해야 되는데, 음식 팔아야 되는데, 아우 빨리 예배 좀 지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곡식을 언제 팔지, 돈 어떻게 하지,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돈 어떻게 하지, 빨리 예배 끝나고 돈에 대한 궁색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관심이었다는 거죠. 또 뭐 안식일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모든 것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래서 이런 안식하라고 하신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언제 지나도 빨리 안식일 지나고 우리가 미를 내게 할고 장사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빨리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하고 돈을 어떻게 볼까? 아, 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것은 저울지를 부경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눈금을 속여서 돈 더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죠.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그래 빨리 예배드리고 어떻게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똑같은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월삭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쉬는 날이었고 전제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근거하는 곳으로 노동이 금지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의도를 따라 쉼을 갖고 나아가는 이런 모든 그런 영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고 물질적인 탐심만 가득해서 이런 날들에 장사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월삭 때 사람들이 매매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뭐 율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이게 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에는 관심이 없고 매매를 통해서 오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더 잃어보고자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부피를 재는 단위인 에바와 무게를 재는 이 단위 세 개를 조작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로서 공법이나 정의가 제대로 설 수 없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해야 될 거래가 이런 상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상인들의 탐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매매하는 일도 여러분 당연하게 여겼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보면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자,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예, 은으로 여러분 약한 자들을 자기가 종처럼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까지 매매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예?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이것은 좀 약한 자들을 돈으로 다 착취해서 사가지고 종처럼 부려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찌꺼기 밀을 팔자. 찌끼 버려야 될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밀에 섞어가지고 섞어서 팔자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상인들은 밀에 축정이 등을 넣어서 섞어 팔아서 이득을 보냈어요. 이런 사회에서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이 뭐예요? 오직 재물인 거예요. 재물. 오직 돈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고 그 돈 벌어서 사람도 사서 사람을 사서 살림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예 아주 사람들까지 매매하는 아주 끝까지 간 겁니다. 죄의 악이 아주 열매를 익은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는데요. 은혜로운 믿음의 행위를 보고 잊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과림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로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가 너희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너희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되는데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대요. 어떤 행위요? 이런 부정한 행위, 이런 악한 행위. 돈이 하나님 되고 돈이 주인 돼서 예배 드릴 때조차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조차도 돈 버는 거에만 집중돼서 계산하는 너희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겠죠. 아마 이때 당시에도 뭔가 상황의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형제가 너무 어렵고 먹기 살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위로의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땅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예,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막 좋은 것처럼 뛰어놀다가 한순간에 주님이 확 찬물을 끼얹어서 심판하셔서 어려움을 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땅으로 일어날 지진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9절 10절 좀 더 이어가 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해가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아멘. 곤고한 날과 함께 하리라. 참 예,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가 우연히 일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라면요, 이거 사람의 능력과 의학으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차라리 그냥 사람이 실수로 일어난 어떤 일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이 재앙은 계속 더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의 아픔이 어때? 독자가 죽어서 장례치는 아픔같이 아플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뭐 대머리가 된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들이 정말 어려울 때요, 그들이 머리를, 예,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 더 정말 어려우면 붉은 배옷을 입고 머리를 밀었어요. 대머리가 되게 한다는 것은 머리가 빠지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제빵석에 앉아서 머리를 밀고,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정치하는 분이 정말 힘들면 머리 밀잖아요. 이제 그렇게 머리 밀 만큼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주 극심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이런 예, 예배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이런 어떤 예, 세상적인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자고하고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충만하고 그 어떤 것에 연양받자고 그냥 막 살아가잖아요. 오늘 이런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뭐 저도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주 동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예,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예, 저 그런 것들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클럽이나 청년들 막 뭐 모이는 데는요, 술 먹고 그냥 마스크도 없이 막 여러분 춤추고 난리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돈 있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고요. 예. 지금의 모습이 공의가 무너지고, 때로는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뭐, 사람들 잘 못 믿겠는 거예요. 뭐, 거래하는 일 속에서도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다 뚜껑 열어봐야 알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성도들부터 이런 어떤 기준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보실 때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심판의 모습을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심판에 대한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이 지금 말씀드리는 심판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어떤 그 초기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눈에 보이는 심판은 그런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 더 큰 심판이 뭔 줄 아니? 그러면 주님이 너희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더 큰 심판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아픔이 뭐냐? 최고의 고통이 뭐냐? 바로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저는 본문의 이제 11절부터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최고의 심판이에요.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세 번째 심판, 최고의 힘든 심판이 뭐냐? 눈에 보이는 아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요. 최고 힘든 것은 바로 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 때가 언제예요? 돈이 없을 때입니까?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을 것 같은 거, 하나님 없는 고독. 아마 여러분 육의 사람 같으면 아유 난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등을 돌렸을 때요. 어떻게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는 것은 이마만큼 큰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있으면 바울처럼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내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와 그 생명수와 그 공급과 그 은혜와 그 능력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이 뭐냐? 주님이 이렇게 심판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고통의 심판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설교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만족시킬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요. 이런 거죠. 밥을 먹어. 근데 하나도 흡수가 안 돼. 먹는데도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서 설교는 들어요. 설교는 홍수처럼 많이 쏟아져요. 들어도 내 속에 하나도 영적인 유익도, 은혜도, 임재도, 말씀이라는 것의 가치에 생산적인 어떤 그런 놀라운 것이 없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말씀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영적인 기갈이라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이틀, 3일 굶어봐요. 어떤 현상 생기죠? 안 해봐서 몰라요. 너무 배고파서 먹는 걸 찾겠죠. 근데 만약에 먹는 걸 찾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했다 칩시다. 먹는 걸 찾았는데 입에 넣지를 못해. 죽겠죠. 입에 넣고 싶으면 넣어지질 않아. 미치는 거야, 이거는. 먹는 걸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금식이면 차라리 낫지. 그게 아니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야. 미치는 거죠, 이건. 영적인 말씀을 그렇게 못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고, 그렇게 영적 기갈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었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기근보다 더 심각한 기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주님 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다뤄가시는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죄가 무르익으면 광주리 닿는다고요. 심판해요. 물리적인 고통이 일어나요. 그런데 물리적인 고통은 아주 작은 고통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말씀이 임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지 않아. 영적 기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일까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까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게 여러분 광주리의 길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한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사모해야 되냐? 주님, 내게 하나님 말씀이 중단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다 안 들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지 않아. 이게 말씀을 못 먹는 기갈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먹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밥을 먹었으면
아우 배부르다 너무 좋아 아, 이 기분 이게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을 먹어도 그게 에너지가 안 나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전혀 안 나와. 말씀을 먹었는데 왜 더 안 먹은 것 같아? 왜 더 배고파? 그게 뭐냐? 말씀에 기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이 만나지면 심판이야, 심판이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도요 영적인 이런 기근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 어쩌면 이 누구에게는 임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말씀의 홍수예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 많은 말씀이 있는데 내 영혼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나. 여러분 옛날보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도 별로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저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16길 20길 걸어가서 부흥에 참여했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해서 풍족한 것이 점점 사라지고 그 말씀을 들어도 배부르지 못한 기갈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는데 내 영혼을 살릴 말씀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주의 음성도 주의 임재도 사라져가고 있어서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예배드려도 주님의 살리는 음성이 내 영혼을 실상 살려내지 못하는 은혜되지도 못하는 충족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실상 영적인 기갈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외쳐봅시다. 주여 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할 사람이 돼야지. 예? 자 다시 한번 외쳐봐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먹어지게 하시고 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눈이 있으라 보지 못하게 해요. 귀가 있으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우리는 이것만큼 꼭 이루면 안 돼요. 더 크게 아멘. 어떤 사람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말라 고갈된대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잖아요. 고갈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고갈 안 되는데 왜? 그 주소가 시냇가 옆에 있어서 자꾸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냐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근데 우리는 뭐를 묵상합니까? 죄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정욕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은 시냇가 심은 나무같이 고갈되지 않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냇가 심은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가운데 기도하든 말씀을 듣든 성경을 읽든 걸어가든 삶을 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아픔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메뚜기 환상, 심판이죠. 눈에 보이는 불의 심판.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다림줄 환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름실과 광주리를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 과 동시에 그 심판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주겠다. 만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기근을 주신다면 수많은 설교가 인터넷에 쏟아질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할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전하는데 임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의 교훈의 율법을 말할 거예요.
성도들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주의 음성을 얻고 들려도 먹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다 굶주려서 힘이 약해서 죽어갈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어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내게도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기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을 너무 떠나면 이제 말씀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기갈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말씀 좀 듣고 내 영혼이 정말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말씀 먹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내가 중국에 어떤 유명한 주의 종이 있다더라. 거기까지 가서 말씀을 들어요. 아프리카까지 가서 말씀을 들어요. 미국까지 가서 비행기 티켓 내고 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고 말씀의 기가를 채워보려고 해요. 그런데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 처녀는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건강한 사람이죠.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도 자빠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나름대로 신앙 있었고 믿음 있었고 좋았는데 그런 사람도 또 이제 말씀이 중단돼서 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죽어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영적으로 어려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좀 나누고 싶냐면 여러분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좀 직장이 좀 부족하고 돈이 좀 없고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부어주시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부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도 부어주시고 세상 다 메말라서 죽어간다고 비틀거리는데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저루처럼 과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내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남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고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성도를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근데 이 말씀과 반대되는, 반대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한번 성경 찾아다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아니 이사야서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이요.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읽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이사야서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중요한 겁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는 젊은 자라도 다 넘어지는 영적 기갈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다 기갈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움을 주심으로 기갈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중단되지 않아. 다 말라도 시냇가에 시냇가가 있는 이상, 시냇가에 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시냇가 근처에 있는 나무는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죠.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희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이걸 말해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주님이 세임을 줘요? 다 삭받을지라도, 다 말씀이 임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자에게 세임을 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어렵습니다. 물질이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교육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희망을 여러분 정부에게 거는 것이 아니고 이 희망을 다른 어떤 것에 거는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을 여호와께 두고 여호와께 두고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을 소망 둬서 여러분 시편에 그랬잖아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여름, 과일, 한강줄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썩은 열매가 맺혀져서 광질이라는 심판의 그릇에 담겨서 가야 될 그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 좋은 열매의 모습 담고 좋은 열매를 담은 우리 과림교회가 아름다운 광주리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축복과 면류관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죄악상, 여러분 삶의 죄악상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불의에서 죄에서 나오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정직과 진실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판의 이유가 아니라 축복받을 이유 이렇게 세워지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영적 기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슨 은혜를 주냐? 하나님께서 모두가 메말라질 때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의 임함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 세상이 힘들고 사회가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데 내게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생수가 속에서 넘쳐나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